주력엔 챌린지? 아니 불 깼.. 아니 땅 깼으니까 물 할게요 물. 물이 그 캐릭터도 많고. 아, 또 이것 이것도 있네. 비번이. 나중에 이거 단순 비번이. 잠깐만. 샤탕 줄 수 있잖아. 터보 블레이즈가 뭐예요? 터보 브라운? 부유 같은 거 무시? 가뭄에 터보 블레이즈 좋다. 부유랑 옹골천 무시. 가이오가는 정말 정말 쌤. 얘는 쌈비형도 아니라서 특공만 올인하면 되고, 번개는 길 가다가 주스면 되고, 날씨 때문에 번개 폭풍이 명중백이고, 푸푸도 높고. 웃긴 게 침착맨 195층까지는 모두 고려하는데 200층만 가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함. 아, 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네, 막하는 이유는 삼국지 할 때 땅 15개에서 20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지성으로 하잖아. 깬 거니까. 그쵸? 깬 거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야. 솔직히 깼다고 봐야 돼요. 아니 폭타 나이트에 일부러 진짜 억지로 막 지진해가지고 막 아군 죽이고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셨죠? 자, 물 타입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물 타입. 자, 물 타입 되게 많은데 그냥 어려운 거 할게요. 폭풍 하나 갖고. 성격은 시피드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시피드 특공 주라. 시피드 특공. 방장한테 가이오가는 너무 과분함. 자, 제목 바꿀게요. 땅 타입 챌린지, 물 타입 챌린지. 아, 이거 안 바꿨구나. 그래서 1세대라고 돼 있었구나. 죄송. 포켓로그 땅 타입 챌린지 성공. 이어서 물 타입 챌린지.
왜 1세대 챌린지라고 써놨을까 내가? 그래서 사람들 계속 물어봤는데 언제 봤어? 네? 바뀌었었어요? 아, 근데 배고픈데 어떡하지? 그거 플러스에 그거 딱 그 누구야 이렇게 그 손같이 생긴 용 뭐죠? 손같이 생긴 용 공정과 정의, 도전과 노력, 결과에 대한 승부 이 중 단 하나도 없는 이 남자는 다음 주 파리 올림픽에 간다.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아니 그 손같이 생긴 애지야. 큰 손같이 생긴 애. 마지막 200층 큰 생긴 게 큰 손같이 생긴 애. 큰 손 무한 다이노. 무한 다이노 딱 올라가고 막 패는 거 초반에 한 방에 그라운드에 팡 치면 4분의 3 단 거 있죠.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플러스 올려야겠다. 시라미? 뭐야 이거? 근원의 파동도 무조건 맞아요? 원시엠 여기도 있네? 댓글 아장내놔야지. 하이드로 펌프 어차피 배우지 않아요? 하이드로 펌프? 파티 확인. 이게 더 좋네? 110에 85. 근파 있어서 슈퍼볼 잡아놔야 돼. 다음 중 가장 추한 것은 1. 빅포키록으로 클리어한 칭찬맨 2. 산타이 챌린지 사실상 클리어 칭찬맨 3. 칭찬맨. 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갱신 짧은 치마 복수 정답 문제 내시면 안 돼요. 4 모두 다 저 미래에서 왔는데 이번에도 딸깍으로 밀다가 혼자 이상한 플레이에서 못 깨고 사실상 깼다고 하고 넘어감. 자 아니 깼는데 왜 못 깼다고 하는 거예요? 포켓노그 같은 건
건 아무래도 좋으니까 파리 가서 체조 같은 거 1차 시도만 보고 금메달 땄다 치고 이러지만 마십쇼 방송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그러지만 말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해놓고. 응? 자 뭐 이거 여기서 그냥 깼다고 할까요? 그냥 뭐 더 할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물물 나왔어? 불이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번개를 도와야 되는데 가이오가 픽한 순간 깼으니까 넘어가죠. 비번이? 근데 나올 타이밍이 없긴 해. 나올 타이밍이 없어요. 비번이. 왜냐면 비번이가 칼춤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 빨리 때리는 거 있어. 물. 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 빨리 그 신속 신속이나 아쿠아젯 들어가야 되죠. 두 개. 근데 내가 시피드형 비번이로 했거든. 어차피 깬건데 고민할 필요 있나요? 아 근데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각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깬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미 다 끝났어. 200층까지 모든게 그냥 그 숫자 0101로 다 끝났어.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지금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는거예요. 신속은 알기 쉬울텐데. 그러니까 아쿠아젯이나 뭐 그런거 있어요. 그 뭐지? 정광석화 자속으로 쓸 수 있는 님은 0101로 연산함? 자 가르친다. 그래서 배울게 속성 공격 두 개 정도만 하고 할까? 아까도 암석포 날렸잖아. 암석포 그냥 배우지 말걸. 뭔 지랄한데 그걸 왜 배웠을까? 성공기 아쿠아젯 하네. 네. 암석포 제 구대기 기술인데. 흑안개 같은 스킬 맨날 무시하고 다니니까 무한다이노 무한랭업 못 깨잖스. 이걸 비버니한테 준다? 이걸 비버니한테 준다? 거기다 칼춤을 준다? 레귤러로 가나요? 비번이만 나와. 비번이 밭이야. 병거나 9세대 챌린지가 제일 쉽대. 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다. 고스트? 필요 없죠? 리셈 열매.
리시브 하나 가져가. 근데 그란도는 좀 후져 얘가. 비번이 올릴까? 아주 좀 후져. 왜냐면은 스탯이 이쁘게 안 빠졌어. 골고루 빠져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더블 플레이. 그란돈 생긴 것도 징그럽게 생겼어. 아니 봐봐. 특공하고 공격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빼는 게 어딨어. 이거 봐. 특공 만약에 1이었어 봐. 1이었으면 149 입맛 따라 바꾸죠. 입맛 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깼으니까. 이상한 가이오가. 어? 이상한 가이오가. 아! 나 생각보다 용원이 줄걸. 용원이 주면 빨리 돼가지고 저거 아이템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니냐는 나쁜 말은 이웃는데. 여러분들 돈에 하면 꼭 아이템이 잘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골라 골라. 굴러 굴러 초코빵 초코빵에 갈고리 손톱까지. 야 이거 진짜 깼다고 쳐도 돼.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깼다고 쳐도 돼. 솔직히 폭풍. 하나하나 잡아야 돼? 전판도 갈고리인데? 초반에 나왔잖아. 이 초반에 나온 거랑 똑같아? 준내 경칠 텐데 초반부터? 얘 발동도 안 돼 있는데. 금붕어가 포켓몬 플레이해서 3200시간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3200시간 투자하면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금붕어가 어떻게 해? 얘 대지의 힘도 배우나요? 근원의 파동 버리셈. 근데 얘가 없어. 없어. 일단 비번이 줄게요.
올라 올라. 명상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왜? 어? 막 이래 왜? 에? 잠깐만. 라이벌. 뭐였죠? 풀. 빙. 모토마. 드래곤. 나 물당이구나. 어? 갠가? 대짱이. 대짱이 물리에요. 대짱이. 대짱이 두둑하죠? 박치기. 파 프로 이거 먹으면 과사열매 먹으니까 원신 파 프로. 아, 얘 아먹고 하고요? 다 똑같네 아까랑. 이거 못 깨면 정말 침붕어 가는 거예요. 됐다. 이제 운도 발동. 운도 발동. 아, 특공이라서 싫어. 특공. 시도! 포기. 과감하게 안 배워. 어, 알아붙은 바람. 피드도 떨어뜨리네? 이것도 좋은데. 얼음 붙은 바람 갈까? 아니, 잘 나오는데 왜 싫어하는 거야? 축하해줘야지. 그 심부로 고약하게. 아, 관장이잖아. 잠깐만. 어? 과사열매 하나 먹어. 땅 챌린지 자꾸 실패했다는 분탕 있는데 업적 한번 보여주죠. 야, 이 분탕 새끼야. 뭘 자꾸 업적을 보여주라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 필살 안니?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필살 안니냐, 박치기냐? 이성은 박치기인데 갬성이 필살암니야. 왜냐면 이름도 필살암니라서 멋있어. 리얼 보여줘야 믿을 듯. 아니, 깼으면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30. 저 집에 전화 왔는데 전화 한 통만 하고 와도 될까요? 업적 보여드려요?
업적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려? 업적 어디서 봐? 통계? 자, 여기 나와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깼어요. 네? 어디요? 플레이 타임 3일. 뭔 말하는 거야? 클래식 3번 클리어했다고? 어디 봐봐. 홍알뚜기. 3일 14시간. 뭐 어디 클래식 클리어 이거? 이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또 훔쳤다 또 훔쳤다. 아싸. 올라 올라. 어? 파티 확인. 아, 나 로캡슐도 안 나왔어. 운 뒤지게 없어. 그냥 로고볼 먹자. 전화 안 되네? 턱! 하위 호환? 턱! 뭐요? 분탕쉐리드라 칭창맨은 한글도 몰라서 업적이랑 통계도 구분 못하는데 사람이 그런 돈 들고 못 깰 수도 있지. 업가 좀 그만해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응? 억까 그만. 억까하면 저 이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쿠아단. 아쿠아단 잘 나온 건가? 나의 날씨 때문에 쟤네도 세지는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같은데? 스피드도 빠르고. 저거 저 샤프니아가 너무 빨라. 극혐이야. 하품? 올라 올라. 아, 렌즈 하나 안 뜨나? 렌즈 나오면 진짜 맛있게 쓸 수 있는데. 어? 아? 렌즈가 왜 안 뜨는 거야? 되게 운이 없어. 아, 내 거 태웠어! 저 새끼가. 렌즈 필요 없음?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미션 열매 가져오고 올라 올라.
아까는 D인데 로캡슐 마스터볼 2개 3펀치 메가링 다이맥스 다 나온 다 나온 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꾸준히 리롤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렇게 말하시면 섭하죠. 섭한 교회예요. 아, 전화를 내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전화도 못하게 하고 기어오르기가 왜 좋냐? 왜 좋냐? 나는 칼춤을 출 거니까. 그래서 깨물어 바스기 안 배워.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가 없다. 진짜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아무도 날 막을 수가 없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이거 잡을까? 잡았다 칠까요? 어 스탯도 좋아. 방어에 특방에 냉동빔? 자체적으로 배우는 거였어? 어 이런 바위 필요 없죠. 이거 칼춤 추면은 아 성공기술 써야지. 생각해보니까 성공기술 써야잖아. 무조건 후궁이 그러네. 날씨도 없는데 그냥 막 맞추네. 어? 막 맞춰? 어? 막 그냥 맞춰버려 그냥. 칼춤 어차피 배워요. 교체 하시겠습니까? 예. 싸운다? 교체 하시겠습니까? 예. 리롤 왜 이렇게 좋아해? 답답하네 진짜. 연작이 홍콩의 뜻을 어찌 알리오. 바로 갱스터. 안 맞았다. 그치. 버텨? 아 시촌 샤워 짜증나네 진짜. 어? 근데 비보통 왜 스피드가 더 빠르지?
머드샷? 넌 머드샷이요. 아니 가이오가보다 먼저 때리잖아 비버톤이. 물방울은 제 가이오가 줬는데? 만나자마자가 뭐지? 나 맨날 당하는 건데 막 먼저 때리는 건데? 신촉이랑 동급 개사기네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 속이기. 슛! 어른 나의 친구. 만나자마자 기습. 좋은 거 맞네. 아.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슛! 어른 나의 친구. 한 놈당 하나씩 칠까? 여기 가루가 있는데 누가? 저 훔치고 싶은데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슛! 볼은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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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10%니까 끼리동. 저 전화 좀 하고 왔죠? 군형을 파? 어쩔 수 없이 명상 한 번 더 해야겠다. 발끼기 뭐야 뭐 부려 보이는데. 갑주무사를 주는 게 맞아 사실은. 왜냐 갑주무사가 공격이 좋기 때문이야. 줬을 때 효과가 좋아요. 갑주무사를 줬을 때. 유기의 피는 적용 안 되고요. 얘도 유기의 피네? 유기의 피밖에 없어? 유기의 피밖에 없구나. 아이씨. 방어, 특방. 아 특공이 올라가는 형태네. 왜 줄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개조를 한다고 치면 얘를 개조할 거니까 갑주무사 쓸 거임? 아니면 비보통에다 몰빵 할까 그냥? 스피드 빨라가지고 한 번은 버티지 않을까? 기점 한번 잡으면? 몰빵 할까? 디버톤 몰빵해. 얘는 계속 갈 거니까. 저한테 전화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제발 하라고요? 예, 왜 그거 없어요? 표시? 깼는데? 버그 있네. 아예 다른 애구나. 아 뭐야 벌써 아이비야? 대짱이 대짱이 뭔 딸깍 챌린지예요. 지금 데미지가 지금 잘 안 들어가는구만. 뭐야? 지금. 뭐야 쟤 아까 뭐였어요? 페어리 한 명. 뭔지도 모르게 지금 사망해버렸네. 탈출. 아 야 기점이 있을까? 탈춤 한 번만 쳐놓으면 기습에 연병에 다 할 수 있는데. 갈 데가 없죠. 다음엔 또 이제 날라댕기는 애요. 얼음에 또 우박이 또 안 좋죠. 아머까오. 어? 얘를 먼저 안 냈지? 강철인데? 됐다. 칼춤이 3명 칼춤팟 머드샷? 근데 머드샷 하나 필요한데? 전기 나오면 머드샷 하나 필요한데? 뭐 좋은 거 배우나 해? 머드샷이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못 쓰니까 하지 말고 저 근데 전화 좀 하고 와도 돼요? 이게 수컷 무사가 있고 암컷 무사가 있네. 나 수컷 무사가 지금 전화하지 마요. 라이벌이잖아 이제. 아니 그 관장. 근데 뭐 관장 뭐 있어요? 뭐 있어? 쉘 블레이드 동골창. 오 아쿠아 블레이드 브레이크. 기습? 롱스톤 꽤 빨라? 돌뱀? 갑주가 필요하면 연락해.
잡을 만한 애들이 안 나오나? 그러게요. 잡을 만한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볼만 엄청 쌓이네. 어, 나 얘 처음 봐, 아콘. 골바람? 병거씨 허리 펴고 하세요. 뭐야 얘는 꽤 하네? 그래서 칼춤에 망각술까지? 지랄이에요. 회복기가 없는데 방어 그거는 별로다. 아콘 용원이 어차피 버릴이 아님?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데 전화 좀 하고 가도 돼? 전화가 하고 싶은 연락해.
너무 배고픈데? 나 너무 배고파서 진짜. 다 도륙을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도륙이 내고 싶으면 이렇게 치라고요? 칠 수 없죠. 이것도 그냥 가면 또 어? 뭐 그냥 못 깨고 그냥 어? 간다고 그러고 가냐. 깬 건데. 아 전기 진짜 싫다. 아 진짜 안 반갑다. 하지만 어 뭐야 우와 되게 약하잖아. 선제 공격. 아. 이거 아쿠아링 한번 까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명상이 낫나 아쿠아링이 낫나? 저 엄청 조금 차요? 조건 잠깐만. 아 매너단 보스 아니야? 버텨? 기습을 먼저 쓸 수가 없는 게 뭐가 옹골참이 있는지 몰라. 어? 폭풍이 맞고 싶은 연락해. 진주모? 명상? 혼란 걸렸어? 풀렸네? 연락해. 엄청나님. 대포 문어 꺼주시고. 기억버섯. 구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구슬 안 나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슬이? 아, 원시 얘기요? 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라 올라 명상 안 죽여. 네가 너 때려. 아 안 때려. 네가 너 때려.
안 때려. 네가 너 때려. 아. 턴 다 써버렸네 이걸로. 저 새끼 혼란 안 걸린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명상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자 명상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한 방 더 명상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바이오가는 속성 뭐 생겨요? 바람 바람 물 생겨요? 어 안 생겨요? 만나자마자 그냥 패버리고 슈퍼볼이 너무 많은데? 불도 있나? 물 불도 있을까요? 전마 무한 다이노한테 독 걸 수 있는 놈. 어? 샤프님. 왜 위협함? 저주 볼케니온 물불이네요. 그거 전설 아니에요? 아 전설이에요? 이름이 전설 같았어요.
뒤져. 저기 안 맞아. 뒤질래? 진짜 세다. 불놀이꾼. 제가 또 나의 그 특성을 상기시켜 주는구만. 리버플라빈? 왜 이렇게 실패함?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왜요? 끝에 돼지는 왜? 어? 그러네? 왜 이렇게 됐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센지. 아, 오케이. 제가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8,000원도 추고요. 내가 먼저죠. 올라올! 어. 올라올라! 왜 이렇게 약하지? 두 개 줬는데? 샤퍼니 두 개 줬는데. 아, 타우르. 단순 아닌 거 아니야? 단순인데. 7번? 오케이, 확장. 저 비버통 지금 랭크 4거든요? 박치가네. 성실로 바꾸기. 얘 성실로 바꾸자. 특수방어, 특수방어. 근데 얘 두 개를 쓸까? 어? 시카이저!
뚜지면 좋은 거 아니야? 좋아. 특공이 높아. 오케이. 좋은데? 개체치는 조금 안 좋은데? 관장인데 그냥 해도 되겠죠? 오, 스타팅. 알기술 잘 나와요. 뒤져. 저 많이는 안 바래요. 그냥 광각렌즈만. 어? 아, 이거 알파우처인데. 아, 알파우처 먹고 싶다. 지가 지 때려. 아쿠아제트 이거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스텔스 락을 할까요? 과연? 내가? 안 하죠. 버프하는 애인데 뭔 쓰라기야. 쓰라기. 관장인데 뭐 치료 안 해도 되겠죠? 피피? 아, 피피도 필요 없어. 좋은 상처약 정도면. 이제 또 폭풍이 돌아오거든요. 얼음 속성은 물에 반감이다. 오, 왜 안 맞아? 아, 신호로 바뀌었구나. 만나자마자 기습.
뭐야? 되게 약하네? 여기서 칼춤 한번 출까? 샤라기는? 부리지요. 아, 나 과사를 먹었네. 크랩베이스는 느리고 그게 좋죠. 물방이 좋죠. 하지만 순속 아쿠아 브레이크 6칼춤 칼칼하죠. 짭켓몬 내일 합니다. 내일 아마 5시 이후에 할 것 같아요. 5시에 엉덩궁님 전화 인터뷰하고 쉬었다가 한 6시 반쯤에 하지 않을까요? 여기 라이벌인가? 95? 짜몽 열매 라이벌 스피드업? 아, 스피드업 해야되나? 호텔갑이야 스피드. 아이 95인데 95에서 뭔 스피드업이야. 뚫어버리네? 스페셜업? 좋아요. 하나 정도는 하자. 올릴 거 없으니까. 아니면 포인트업? 물 타입 챌린저 파르시안 안 쓴? 지겨워. 내가 지겨워. 자, 물물이면 서로 쓸까요? 안 쓸 것 같거든요. 명상. 하이드로 펌프? 명상? 어? 명상? 응? 응? 그치? 스피드가 빠르네 모토마. 어? 모토마 원래 빠름? 얜 느려. 아 자꾸 마기라스를 듣냐. 마기라스 부른데 그죠?
이거 터졌는데. 저런. 아, 도핑 괜히 했다. 도핑 나 먹었고. 아, 슈퍼볼도 많은데 이제. 아, 나 얼어버렸어. 어떡해요? 이거 언제 풀려요? 개새야. 알파우처. 알파우처 뽑아야겠다. 아, 저 팔색초로 했어. 아, 명중률이 좀 구리네. 가이오가가 다 좋은데. 응? 다 좋은데 명중률이 좀 구려. 렌즈 끼세요. 아니 행운이 빈데 왜 안 나와? 갑주무사 좋아. 기습하고요. 오케이. 그냥 약한 걸 쓸 걸 그랬나? 분원의 파동 말고 그냥 약한 거. 시카이죠. 으름 없니? 특공이거든. 파도타기 하나 있네. 이거 좋거든 지금. 소금물. 소금물 할 거면? 파도 타는 게 샤라기는. 그리고 오로라 빔을 하나 골라놓을까? 이게 나중에 냉동빔 배우겠죠? 물 타입이 필요한가? 물 얼음 아니야? 어, 물 얼음이자.
냉동빔. 아 이거 페어나? 병건아 거북이 되겠다. 허리 좀 펴라. 벌써 반절 왔죠? 아. 아! 아, 뭐냐는! 아, 진짜 생짜증난다는! 플러스 받아서 다음 챌린지도 재밌게 해야지. 아, 저 진짜 짜증나네. 아, 옹골차 또 또 아이! 아, 이거 그거구나. 뿌년. 뿌년이 아니고 그 뭐지? 그 뭐야 그거? 분화, 분화. 해수 스파우팅. 근데 근원에 파동할 거면 해수 스파우팅이 맞아? 이게 맞아. 명상은 갖고 가는 게 난 좋아 보이고. 어차피 나 회복하니까. 맥서. 해수가 필요하면 연락해. 이러면서 채우고 조금씩 철시대. 어? 아닌가? 아니 이렇지 나오긴 해요? 아니 그럼 연락도 못하고 뭐 어? 연락해 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연락해. 피가 또 차죠? 설설설. 아 근데 이게 횟수가 적구나. 아 이거 횟수가 적네. 나 이거 다 지워버렸는데. 아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응? 냉동빔 배우겠지? 히다시 히다시 카이저. 대전 없네? 잠자기는 배워두는 게 좋다. 높은 체력이 있으니. 어.
무장조? 몽골찬 빼고요. 나와라, 나와라. 아끈놈. 저 있는데? 아그놈 원래 있는데. 아, 물이 없어. 이시키가 얼어버렸죠? 얼어버렸죠? 맞추면 되죠? 샤크니어보다 내가 더 빠르죠? 맞추면 되죠? 힌트 업! 자, 다음 것까지는 쓰겠죠? 와, 제가 먼저야? 이 자식이. 과사. 과사 아니네. 이 자식이. 0.5배면 어쩔 건데. 아, 이거 쓰면 과사 열매 먹을 거 봐 안 쓴다. 아싸. 저 날씨 다 썼어요. 날씨 다 쓰고 가면 더 좋죠. 아. 아. 아, 쓰기 싫은데. 영상 오지게 하고. 아씨. 아, 짜증나. 아, 그냥 해. 술 좋았네. 아. 애초에 없었구나. 0.25배도 꾸역꾸역 넣으면은 잡죠? 오늘 밤은 삐딱거리.
자, 이제 보스인데. 해주고요. 해주고요. 플러스 파워? 필요 없어. 아강. 아강. 직구리? 뭐야 얘. 명상. 뭐야 이거. 꺼져. 0.5배가 이 정도. 이상한 PPA도. 이걸로도 못 깨면 진짜 억한? 못 깰 수가 있어요? 아니. 걔는 구리잖아. 그란도는 구린데 얘는 자체 버프기도 있고. 스피드? 관장 필요 없죠?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응? 그란돈 구린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과사 열매 좋다. 네 배. 파리 가서 물어보죠. 샤포닌. 야, 오랜만이다, 순무. 옛날에 챔피언이었어요. 순무. 근데 가이오가 좀 생긴 게 싫어. 거기에 나오는 그거 같아. 슈퍼보드에 나오는 그 요괴 같아. 너무 쉽다. 설마 과살면 써지. 아! 과살면 썼다! 아, 빌어먹을 미친놈. 저거 쓰면 안 됐는데. 아, 또 디테일. 어, 해변. 죽을라나? 죽겠죠? 왜 이렇게 얼어붙어 있음? 공격, 방어.
일단 잡아놔. 어?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이렇지? 아, 하이퍼볼? 가자. 어, 이거 잡을까? 일단 킹크랩 보내야겠죠? 토치카 있네? 토치카가 뭐야? 유연한 마비가 되지 않는다. 아, 이거? 오, 근데 압정 독지 공격. 근데 방어가 높아서 좋긴 하다. 시피드 떨어뜨리고 방어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한데. 녹지 않는 얼음 가이오가 주는 게 낫겠지? 시카이저죠? 깼다 치나요? 근데 솔직히 깼다 쳐도 돼. 솔직히 얘 방어력 좋던데? 오. 근데 얘가 그란돈보다 더 좋은 것 같다. 파리도 갔다 왔다고 치죠. 공격 특방. 근데 얘는 방어형이잖아. 방어가 더 날텐데. 공격 올리고 특방 낮추는 것보다. 무사? 무사 줄까? 어, 아쿠스타 얘 빠르잖아. 스피드 공격. 오, 좋다. 블루스터. 블루스터 좋아요? 제가 구렸던 것 같은데. 특공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하냐. 메가런처도 특성 보세요. 오, 아 그래, 아 좋네. 좀 이게 되게 올라가는구나. 저거
메가런처다. 스피드 특방. 좋은데? 뭐 보지? 자, 스피드 딜이 좋아. 시카이저? 시카이저도 좋은데? 가이오가 얼음 있다고?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좋죠. 시카이저 그 드래곤 상대할 때 얼음 하나 또 있으면 또 좋지. 왜요? 특공이 약해서요? 특공 센데? 더 시마샤리도 좋은데? 더 시마샤리 스피드 줄어드는 걸로 탱커 탱탱 얘 탱탱 키워주고 빨라주고 아쿠스타를 뺄까? 에스퍼인데 동 나오면 분해 가능. 누구를 쓸 건데? 얘 지금 500이에요. 얘 이 자리 놓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피드가 빨라. 블루스는 특공 개체값이 낮게 잡혔더라고요. 파동탄 물의 파동 특공 4? 근데 그 차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차이 없을 것 같은데. 해수스 번개 냉동빔 방어입니다. 기술 머신을 배우시고 번개나 폭풍은 비 날씨 명중 100%입니다. 가이오가 원툴 유저로 폭풍보다 냉동빔이 좋습니다. 방어는 근데 방어는 왜 가요? 아 무한 다이노 때문에. 아 방어가 쓰이는구나. 맞네. 괴전파 잡는 게 안전빵인 것 같아. 시카이저? 시카이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쿠스타 쓸게요. 대신에 포켓몬을 놔주겠습니까? 아, 뭐 볼만 나와. 왜 안 맞아? 그 운이 안 좋은가? 아, 그냥 운이 안 좋은 거구나. 바닥 트리오 딱 봐도 구리죠.
구린 걸 염두에 두고 태어난 그 디자인이죠. 과사열매. 어? 갑자기 죽어. 한 칸씩 달랐잖아. 그 애매한 경계에 있었나? 두 배 터질랑 말랑 하는 그 애매한 경계에서 두 배가 터진 건가? 위협, 온순. 근데 땅 만나면 어차피 얘 빼고 닐 데가 없어. 하려면 비버통 빼고 칼춤인데. 할 거면 아쿠스타 빼고? 나와라! 고래 왕자 별로죠? 패스. 잡아볼까? 둔감. 안 써? 공격 비보통 주는 게 맞을까요? 이거 비보통 주는 게 맞을까? 갑자기 좀 불안하네. 믿기로 했으면 계속 믿어. 믿기로 했으면 믿음의 기용. 아니 번개가 하나 떠야 되는데 번개가 안 된다. 나와라! 메가링. 폭풍 왜 맞냐면 비 와가지고. 갸라도스? 근데 갸라도스는 흔해. 아시죠? 흔한 거. 되게 흔해요. 번개는 근데 기약이 없다. 송실민트? 스피드 방어 공격 줄이는 게 맞죠? 다 좋거든? 어? 로또무 전기 로또무 좋아?
로그 써야겠는데? 뿌유야! 거기다 뿌유예요! 근데 다 특공이라서 아쿠스타 빼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얘는 그래도 한 방 때리잖아. 갑주문사는 근데 얘 뭐였지 아까 걔? 로토모 좋아 얘가? 나 이거였지. 워시 로토무였죠. 원래 다 부유구나. 얘도 방어형이네. 근데 왜 좋아 얘가? 세탁기가 좀 워시 세탁기 땅풀 땅인데 땅 안 맞잖아. 부유 때문에 풀밖에 없네. 그래 아쿠스타다. 아쿠스타 메가 아쿠스타 되는 거 아니야? 어 플로젤 좋은데. 내가 비 오게 만들잖아. 좋지 않나? 아 내가 플로젤한테 저번에 라이벌인가? 걔한테 당했어. 되게 쎄. 개빡돌아. 아 시피드 시피드가 근데 애초에 빠르네. 그냥 좀 애매했으면 두 배 했으면 개이득인데. 전기 방전, 충전, 소란 피기 대충 다 있는데? HP 회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마샤리? 펜펌은 있어야지. 애쉬드본 뺄게요. 독지 어 왜요? 아 특방 떨어뜨려서?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나 명상 뭐야 체력 회복이 아니잖아. 어, 지를 때렸어요 다행히. 오 피 남았어요. 특방 방어 스피드 공격 좋은데? 근데 또 뭘 빼? 뭘 빼요 또? 아유. 뺄 게 없어. 진짜 이제 비버통이야. 아니면 갑주무사. 근데 성공 때릴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돼.
시카이죠? 시카이죠 있어야 되거든요. 두꺼운 지방. 근데 메가지나가 있으니까 또 탐나네. 메가지나 안 나오면 선공 요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 갈래? 갈래 놓자. 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느린 팟이 된다. 느린둥이 팟이 돼. 얘 좋나? 킹드라? 무조건? 템도 좋아? 어? 신비의 물방울. 두 개 먹었어. 리보플라비네. 아. 아싸. 고. 잡았다. 어? 아, 또 좋아. 미치겠네. 이거 뭐 버리냐? 시카이저 버려? 시카이저 좀 구려 보이는데? 왜냐면 얼음 있잖아 이미. 5분 전 시카이저 가져가야 되거든요? 라이벌이에요. 사랑동이. 사랑 동이 좋아요? 그래요. 기버통 빼고 라인업 좋은데. 와, 물방울이 두 개야? 너 감당 되겠니, 이거? 거기다 얘 그거야. 리보플라빈이랑 뭐 연병이랑 다 있어. 3개가 아닌데? 아! 하나 날라갔다. 원래 2개 아니? 나 원래 물방울 하나 있지 않았어요? 얘도 빠르고 좋은데. 때려. 마음의 물방울은 다른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오케이 통과. 너 때려. 오케이. 공격 특방. 방어 올라갈 거면 공격 특방이 날 것 같은데? 뭐야 쟤?
자 라이벌 스피드 업 무조건 가야 되고 전화기 좀 채용하세요. 뭐라고? 자 대짱이가 공격할까? 명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기회 준다. 또 기회 줘. 폭풍이 쓸 일이 없다. 이게 다 끝나가지고 아니네 메인이면 계속. 오케이 다 채웠어요. 폭풍 폭풍 자 얘가 안 바꾸니까 너무 좋다. 4배 4배인데 나왔어? 아 아니구나 물이라서 그냥 나온 거였구나. 4만 앞에서 얘가 안, 빨리빨리 안 바꿔주니까 레벨업 내가 그 스탯 업을 할 그 시간을 주네. 두시 지금 특방도 다 올려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네. 대짱이가 진짜 역적이야 지금 저쪽. 아니다 대짱이는 잘못이 없다. 저 아이비가 지금 운영을 이상하게 하는거지. 대짱이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저 폭풍이 좀 애매하다. 파워 휩 브랜든도 잘못 없어. 지금 엄청 올라와서 그냥 밀면 밀려요. 물 포켓몬 하나 잡고 더 심화샵이 버리자. 데스연어 저 좋아보이는데? 좋아요? 암컷 수컷과 암컷 쓱쓱 비가 내릴 때 스피드 2배 오 스피드 적절해. 이 정도 해서 2배 되면 개이득이잖아 그치. 애매하게 해서 2배가 되는게 좋지. 그럼 나머지 스탯으로 가잖아. 근데 귀찮다 가라 그냥. 이게 왜 진화전이 더 빠르냐면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지쳐서 그래요. 그 알을 낳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 데스연어 갬성 몰라요? 이거 관장이거든요? 관장 잘 맞추기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삐삐에이더
냉동빔 해야겠는데? 아단. 아단. 일단 한 번은 상황 보고. 어차피 흡수하니까 한 일명상은 필수야. 상황 봐서. 스피드가 크게 올라? 얼어라. 시끼가 고속 이동? 이 시끼가 두 번 욕심 봐. 어? 욕심 봐. 욕심 봐. 명상한다. 더 빨라? 제가 더 빨라? 와, 나 큰일 날 뻔했다. 비 끝날 때 또. 시템만 밟아. 안 맞았고. 계속 맞아, 폭풍. 왜 계속 맞을까? 네 번 연속 다 맞았어, 폭풍. 비 안 오는데? 비가 오나? 비 같은 걸 끼었나? 다투군. 얘도 왜 없지? 그거? 얘, 얘로 깼는데? 왜 표시 없냐? 확장. 확장을 할 필요. 나중에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일단 골라. 두 개 가져갈 수 있나? 어, 멜리시. 멜리시 진화 언제예요? 나 계속 갖고 댕기거든 지금? 아, 갖고 댕기다 버렸다. 그 엔드레스 모드. 진화 안 해요? 얘 그 디안시 전 버전 아니에요? 쟤는 그냥 쟤야. 딱 디안시 전 버전과 생겼는데? 아니야? 아, 왜 가이오가 왜 못 배워? 로또모 배울 수 있는데, 로또모. 은어단. 60층은 쉬어가네요. 살짝 보이는 피카츄 개어간 개웃김. 안 웃긴데. 비 온다. 또 비 오게 했어 저 녀석이. 부리분. 러시아 인형같이 생겼죠. 아아 아. 저주 혹은 물붓기요. 어? 게을킹이다. 왜 이렇게 게을리?
선제적 공격 손톱. 회전파. 뭐 또 뭐 됐다. 깼다 이제. 뭐 독도 필요 없어요 이제. 물, 물은 그냥 핀들 한번 써볼까요? 뭐야 이거? 아 나도 아픈 거야? 나도 아픈 건가 봐. 로또모 이거 배울까? 진짜 할 거 없거든? 충전 필요 없어. 화살이면? 근데 뭐 또 뭐 물 물전기 아니야? 다른 애도 써보자. 갸라도스. 얘도 용춤 배워야 돼, 그지? 있네? 아, 이거 물 기술이 없구나. 화살매 바이오가 챙겨주고요. 얘 한번 써보자. 왜 이렇게 약해? 단단해요 원래? 단단하구나. 여기 이제 개 아강 기술을 좀 보자. 찌르기 말고 진짜 그거 할 거예요. 어차피 공격력 약하니까. 가라도스부터 일단 해야 될 듯. 으름 엄니도 해야 되는지. 아쿠아테. 오르기가 있어? 어? 인텔리레온. 이게 좋은데. 폭포가 짱이야? 폭포? 아! 기죽게 하는데.
얘도 좀 이상한데? 일단 얘는 했으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바꿀게요. 근데 용춤이면 얘 파동으로 가야 돼요? 아 용춤이면 물공인데 아니 용춤이면 물리예요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파동이 많아서 파동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됐어. 생략이 됐어. 근데 어차피 할 거면 물리로 그냥 다 밀까? 어차피 용춤 하나 있으니까. 근데 다 파동이네? 애초에 특공밖에 없어. 기술이. 자력으로 배우는 게 이거밖에 없네. 용파를 배울게요. 특성 쓱쓱이라 비움 스피드 두 배다. 얘 전자파 주라고? 전자파가 뭔데? 이거? 전기자석파? 쓸 일 있을까? 전기자석파가? 어차피 독 묻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용파를 해줄게. 스피드가 떨어진다. 냉동 빔. 다음. 이게 오히려 속성이 같으니까 안 바꾸니까 더 좋아. 약간 AI가 고장난. 어? 가이오와 가이오가 폭풍? 깎여도 이게 낫지? 왜냐면 비도 오고 하니까. 그리고 비까지 내리게 할 수 있어. 쭉쭉 늘어야겠다.
안경 뺏은 거 아니? 어? 검은 안경 뺏음. 포인터 뭐 줄까? 깨물어 바수기? 아쿠아테일? 안 쓸 것 같은데? 아쿠아테일? 회복? 회복은 필요 없어! 이 친구들아 폭풍 계속 쓸 수도 있으니까 줄까? 저 피 채워 여기서. 아, HP PP 올리라고요? 아. 얘 좋아? 쏘았나? 아니 이렇지 하나도 안 나와. 아니 이렇지 유리한 뽑기를 했는데 불리한 뽑기였나? 이렇지 불리한 뽑기 했나봐 내가. 얘 좋아요? 로파파? 좋겠냐? 봐도 좋잖아. 근데 얘가 때리면 죽는데? 안 죽겠지? 어 가져왔다. 뭐 자꾸 나 자꾸 뭐 가져와. 영상 이미 돼 있어요. 됐다. 마블 없어. 죽을 것 같은데 너 때리면? 아니 빨간색 됐잖아. 제가 더 빠르네? 아 재수없어 안써. 야 안써 안써. 아우 뭐 어? 지가 월클인 줄 알아. 안써 안써.
놈이 잘난 채 하면서 하품? 으름 음니도 필요하지 않아요? 폭포 오르기가 먼저일까? 음니가 먼저일까? 딜이 너무 굳이? 전자파가 왜 좋아? 전자파가 할 게 있나? 전자파 나중에 해도 되잖아. 무한다이너 도가 안 걸리잖아. 200층? 200층은 200층 때 고민합시다. 음니. 음니가 별로라고? 65. 100, 130. 근데 그냥 이걸로 자석으로 때리는 게 낫다? 알았어. 폭포 오르기. 잘난 채 하면서 지같이 때리기. 오케이. 대짱이 땅! 땅 나쁘지 않죠. 대짱이 일단 잡아봐. 이렇게 잡혀야지. 방어, 특공. 아, 얘 특공인데? 아니, 얘 물리 공격이야. 힌드라를 그냥 빼버릴까? 스탯이 좋긴 한데. 얘 키우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얘는 하이드로 펌프에 얘도 좀 걸리는데? 문제는 얘도 좀 걸려. 차라리 지레겐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지는 게 낫잖아? 지레겐으로? 지레겐 하나는 좋음. 전기 받아주는 게 좋잖아. 전기가 있을까? 아, 전기 없을 것 같아. 야, 정이 들었는데. 아, 체력을 엄청 올렸죠? 한 놈이 잘난 척 하면서 까불까불까불 하더라. 맨 중에 한 놈이 잘난 척. 저수? 면서 한놈 잘난 척 하면서 까불까불까불 하더라. 그 중에 한 놈이 하나도 안 똑같다 그러고 정확하게 10분 뒤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게 빡 도는 부분이. 얼음 나와버렸네. 아. 아이, 시앙키나. 아싸, 자몽 열매 가로쳤어. 꽃가루 병단? 도갑정. 왜 자꾸 멀리서만 때려? 치사하게. 땅은 안 돼요? 땅은 어, 왜 나 깔았는데 아까 안 됐지? 날아다녀서 그게 안 됐나? 아, 아까 풀 죽어서 못 가는 거야. 그냥 죽어라. 내가 먼저일까, 제가 먼저일까? 정답은 제가 먼저였습니다. 자, 가세요. 아, 마중물 참 좋은 특성이죠. 가요가 원툴이네? 네, 맞아요. 가요가 원툴이에요. 냉철하게 찾아내셨군요. 저의 비결을요. 그 중에 놈이 잘난 척하면서 베놈쇼크. 차라리 얘 떠올릴까? 얘 전기자석바 하라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나도 막는 거예요? 이거 나도 막아? 나도 나 막고 그러면 그럼 이거 나 막 독 깔고 나 막고 아 우리 편만 나 막고 그 뭐야 철판 하고 그거만 계속 바꾸면 어떻게 돼? 특방을 크게 떨어뜨린다. 오 좋네. 애시드 보험으로 바꾸자. 독지 꺼져. 전자파하지 마시오. 도희. 아이고 과사열매 쓰겠다. 안돼 과사열매 쓰면 안되지. 선제공격 손톱은 제가 있는데.
알칼로이드가 나보다 조금 빠르네. 얘가 좀 먹어가지고 알칼로이드를 세 개를 먹어가지고 좀 하는 고생했어. 열매 더럽게 아껴? 열매 아끼니까 열받아요? 아니 스트리머가 이득 보면 좋은 건데 왜 열받아요? 허풍 스피드업 하나 해줄까? 번개가 문제가 아니야. 나 그거 진화도 안 해 지금. 내가 먼저. 아 독반을 더 시마사리한테 넘겨주세요. 알았어. 어 잠깐만. 나 아꼈던 거 여기서 다 쓰네? 아 아니지. 새로 했지. 체크해가면서 아싸 스타일매 스타일매를 가르치고 싶음 연락해. 아 말이 처음 만났어요. 다이맥스 할 사람 있나? 없잖아. 게라도스? 먹어놔야 안 나오지? 진짜 세다. 진짜 세. 이건 진짜 깰 수가 없다. 아니 못 깰 수가 없다. 경험 무죠? 아니 진짜 못 깰 수가 없다. 야청 여기서 명상입니다. 먼저야. 제 스피드가 더 먼저야. 얼마나 아플까. 뭐야 여기 그냥 다시 내려와. 근데 왜 내가 스피드가 왜 더 내가 더 빨라졌지? 제가 더 빨랐는데? 아 비가 끝나서 방금 안 맞았을 수도 있네. 쓱쓱 팟찌 팟찌 엑셀? 저수 비 없이 폭풍 맞추기? 껌이죠. 야청도 처음 만났어.
아오. 진화 못하면 비보통 못 쓸문데. 채두. 제발 피피 채우는 거 까먹어서 저 터졌으면. 놀랍게도 알려주셔가지고 못 까먹게 됐어. 왜 이렇게 약함? 야, 달달한데요? 4개 빵울 4개 빵울은 골라야죠.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임이래. 또 방심하지 않고 횟수 스파팅 올려주고요. 스페셜업 라이벌 만나니까 하나 올려줄까 아니면 갱신할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잡거든. 갱신 시피더 스피드업 딱 해주면은 이제 질 수가 없어요. 드래겐 어떨까. 먹다 남은 음식으로 버틸만 하죠. 이 정도? 이 정도? 제발 무한다이노 먹밥 조커빵 뺏어가라. 요정도? 짜랑 고우거? 요정도? 얼음도 제가 녹지 않는 얼음도 두개 있거든요. 요정도? 190라운드 단대리면 미라이돈 뜹니다. 방심도너 미라이돈이 뭔디? 그게 뭔디? 전기 자석파? 챙겨? 이거 과연 좋을까? 하긴 후반에는 아이템 뺏어가는 애라서 아이템이 없지. 충전을 뺄게요. 스페셜 가드? 아 그치 이거 오바인데? 스페셜 가드까지 하는 거지 오바 아니에요? 진짜 스페셜 가드 진짜 개오바인데? 짜몽 그 중에 단델? 릴타? 좀 무섭다. 내가 더 빨라 드래퍼트보다. 자마젠타 왜 그거 검 어디 갔어 검? 아. 검 어디 갔어? 아 방패. 대가리가 방패네? 방패 어디 갔어, 친구야? 필가르드.
뭐야 저 버텼어? 와 징하다 쟤 징하다 저걸 버텨? 고생했다 양아치 같은 것만 쓰네 저요 단대리요 누구야?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말해줘 아! 아 팔색초 에픽 까만 냉동 빔 이건 진짜 깼어 깼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서 라이벌 만나는 거 스펙 업하고 이거 진화 안 했지만 스펙 업하고 특수 공격 아 깼어 깼어 이거 진짜 설마 튀기? 스페셜업 디펜드? 디펜드? 어 알았어 알았어 시작하자고 배짱이 명상 하하 저 친구 맞지도 않았어요 기압구슬 맞지도 않았어 하하 자 반디나이 아 2판 샤판 태클? 하지만 내가 약을 너무 많이 먹었죠 모토마 왜 쟤 진화 안 해? 이제 보니까 단일치야? 한방 끝! 라이벌 물이니까 너무 쉬워요 버프 괜히 했다 용화 열매 아싸 아이템 다 빼버릴까? 퀵 턴 스페셜 가드 샌드스톤이구나 폭풍 디펜드 읍 진짜 양아치 같은 것만 쓰네 아 잘 맞히기 싫어 더 좋은 거 쓸래?
급소? 급소는 좋아. 형 돈 좀 써. 열매 어차피 가져가잖아. 상놈이 시키가. 끝까지! 끝까지 로고볼이네. 내 영혼이 크리스탈 카타. 그리고 제가 이걸 놓칠 수 없죠. 상처약 3 채워줍니다. 맥시어. 생각보다 독이잖아. 교체. 로또무가 마비. 아 나중에? 아 그냥 명상 치라고? 안 아파. 손바닥 용 안 아파. 짬, 짬 먹으면서 버텨. 한 번에 뒤지는 거 아니야? 크게 떨어진다. 시마샤리 할 거 없으면 빼라고? 아 자꾸 내 거 빼먹어! 내 용화 열매랑 과사 열매. 근데 디펜스 자꾸 하는데 왜 자꾸 이거 괜찮아져요 얘? 짜증나게. 더럽게 약하네. 진짜 로이더 가이오가는 전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10층에서 다 깼다고 간다고 하니까 그거 꼭 잡아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만드네 진짜. 어? 서로 피곤하게. 그거 다 그 삼국지로 그 보면은 그냥 땅 15개 먹었는데 그걸 이 악물고 답답합니다 진짜. 아, 또 이걸 깼네. 맞네. 땅 타입 다시 해주세요. 깼는데 왜 해? 업적을 볼까요?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지? 10개의 리본 획득, 25개의 리본 획득,
근본 라이벌 1세대 챌린지 모드 클리어, 클래식 모드 클리어, 물 들어올 때 노적기. 어? 왜 이거 없지? 땅 왜 없어? 땅하고 1세대 방송 안 키웠겠어. 클래식도 몇 번 깼는데 한 번 또 깼어. 방송 안 키고. 1세대 F5 눌러서 깬. 무슨 소리예요? 전 F5 안 눌러요. 클래식 하나 깬 거 있는데 그건 F5 눌러. 이거 네 개 있죠? 네 개 중에 한 개는 방송 안 키고 깬 건데 그거는 누르고 깬. F5 눌러서. 근데 F5 누르면은 너무 쉬워. 이게 순간의 실수가 나를 똥줄 타게 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려는 똥꼬쇼가 재밌는 건데 F5 누르면 시시. 그러니까 한 번에 아차! 그리고 수습! 외양간 막 고치는 재미로 하는 건데 방금은 근데 그 약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가이오가가